다은아, 너 예수님 영접했어? 그렇다면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진짜 많은 게 달라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와! 그래, 내 말이 맞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는 영원한 생명도 가지게 됐어. 제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너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너를 떠나실까? 글쎄요. 죄를 지었을 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살면서 예수님을 여러 번 영접할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너가 받은 이 생명은 어떤 행위나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영접으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죠? 맞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체험이 시작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그 답이 있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대해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하지? 어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이 생겼니? 네, 확신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볼까?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세요.